금리가 낮다 보니 개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한도가 바닥이 나면서 대출 문을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주식 단타 매매를 해온 한 개인 투자자는 대출을 지렛대 삼아 최근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익성 있는 미수도 조금 썼었고 나쁘지 않았어요. 최대한 땡겨야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서 끌어온 대출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폭풍이 몰아쳤던 지난 3월 6조 4천억 원대였던 증권사 대출금은 넉달 만에 13조 6천억 원대로 불어나면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17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주식이나 펀드를 담보로 개인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전체 대출이 자산의 60%에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빌려줄 돈이 한계에 가까워지자 화들짝 놀란 대형 증권사들은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한국투자증권이 주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그제는 KB증권과 삼성증권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담보대출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B2 유행에 우려를 드러냅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이 이웃돈이 아니라 대출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한 리스크 테이킹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빚을 내 주식을 산 개인이 만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매도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대출로 인한 타격은 배가 되는 만큼 빚을 낸 주식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